진도무가의 무가 소리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민요가 너무 좋은 게 곡이. 근데 원래 이게는 경상도 민요라고 봐야 돼. 원래는 이거를.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전라도 대표 민요로 만들어 버렸어. 분류는 경상도 민요. 네, 분류는 이거는 경상도 원래는 경상도 구소리 속에 있는 건게. 자, 배워봅시다. 에란반수시다. 에란반수.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솔솔이 날이 솟아 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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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놀고 놀아 시작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다시 다시 에라 반수 하이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날이 솟아 솔솔이 날이 솟아 에라만수 합에서 시작해야지 합에서 시작해야지 에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놀고 또 울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또 울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내 공댁성주 넘고 해야 돼요 저기 세 번째 박에서 한대가 내 공댁성주 시작 하나 둘 한대가 내 공댁성주
초년 성주도 또 세반 세 번째 박에서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숨을 잃고 배 3년 성주 합해서 숨을 잃고 배 3년 성주 또 세 번째 박 37 4년 성주 37 4년 성주 마가지 막 성주는 57이로다 합해서 마가지 막 성주는 57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합해서 그냥 저집 성시다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백 성주 넘고 한대간의 공백 성주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숨을 잃고 배 3년 성주 숨을 잃고 배 3년 성주 좋아요 37 4년 성주 37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여원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몇 번만 더 한 다음에 저기 봐요. 같이 따라서 하시고 한 절을 더 배워보실까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기 뭐야 사철가를 또 시작을 이제 들어가십시다요. 과목이 많습니다. 왜냐면 남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어디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자리 같은 데서 맨날 이렇게 민요 하면은 흥겹고 좋은데 때로는 경박하게 보일 수가 있어. 막 민요만 하면 그러니까는 점잔원이 사철가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품위도 있고 격조가 있잖아. 그래서 저기 그거를 이제 풍류방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씩 배우더라도 이거를 병행해서 안 나가면 민요 다 배우고 그런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 몇 년 돼야 이거 배워. 그럼 몇 년 될 때까지 맨날 민요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얼치기들치기로 막 사철가도 이것도 하는데 사실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겁나게 잘하게 보이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근데 기 죽인다고. 그러면 그냥 나는 미녀만 하고 저 사람은 모듬서도 그냥 사찰가 부르고 멈 부르고 그러면 손해자녀.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요. 못 얻으래도 그냥 기선을 제압을 하려면 그냥 어려운 놈을 못 얻으래도 그냥 그 놈을 확 내질러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려? 가다가 그냥 못 가더라도 그냥 그래 해버리한 거예요. 저질러야지. 맨날 나는 겸손하니 나는 안 된 게 지금 몇 년 차인 게 나는 미녀만 불러야 돼요. 미녀만 해봐.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듬서도 장단도 못 맞춤서도 그런 막 하는디 막 이 자기는 막 사찰 가게 한 거 완창을 하는디 나는 겸손하니 맨날 그 경박하니 그러고 맨날 미녀나 불러 쌓고 후보여 그것이
못 먹어도 고해야 돼. 그러니까는 가사만 외워도 완창했다고 자랑. 예, 요새는 다 그런단 말이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씩 배우면서 또 그렇고 배우고 몇 번씩 닦으면서 계속 바르다 보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러면은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요거이 이덱성주. 오늘 이덱성주를 몇 번 한 다음에 진도를 하나를 더 빼 저 신놈으로 하나 빼 빼고 좀 쉬었다가 하게. 에란반수 헤이 에란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나리 소소 설설이 나리 소소 대신이 희로구나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성주는 와가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마 스물일곱의 삼년성주 스물일곱의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성주는 쉬군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쉬군 일곱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그러지. 예. 이제 그러면 같이 해보실까? 예. 그래야 또 하나를 배우지. 되든 안 되든 다음 주에 또 점검을 또 하니까. 또 반복해서 또 해야죠.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 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14년 성주 마가지 막성주는 시원 일곱이로다 대화 그다음 좀 쉬운 거 6절. 6절이에요. 청천에 시작. 청천에 뜬기로 가. 합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청천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시작. 청천에 뜬기로 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행하느냐. 시작.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문이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문이 이루나.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건으로. 대활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합에서 한 번만 거기를 다시. 왜냐하면 청천에 하고 기다리는 박자가 많으니까 뜬기로 어기 합에서 안 나고 미리 땡겨서 가는 그게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려야 돼. 청천에 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다시 청천에 시작. 청천에 거기를 끝에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이렇게 시작.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그렇지. 요번에 정확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시작.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그렇지.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 소상.
소상 해야 돼. 소상 시작. 소상으로 시작. 소상으로 행하느냐. 저기 행하느냐는 쉬워. 소상이 어렵지요. 소상 시작. 소상으로 행하느냐. 헤이. 소상으로 행하느냐. 이제 박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셨어. 다섯 번, 여섯 번 모두. 소상으로 행하느냐. 조금 늦게 떨어져서 다시.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좋아요. 통정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통정 어디다 두고. 소상 통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문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문 이루나. 에라만수 에라. 이렇게 들어줘야 돼. 튕겨져. 공을 받아서 에라 튕겨줘야 돼.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가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쏘소. 설설이 날이 쏘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안 되어 아직 다 미숙하나마 붙여서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기 뭐야 사찰 가나 갑시다. 다음 주에도 어차피 저기 뭐야 흥타령하고 요거 또 다시 짚어드릴 거니까 짚어드리고 잘 하시면은 한 절 더 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거를 반복할 거니까 이제 우선 사철가를 또 이제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그래도 사철가 정도는 해야 해. 어디 가서 좀 내놓지. 그렇게 하셔요. 배워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우리 저기 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 교수님도 하시고. 근데 의외의 복병이더라고. 이 못하는 척 하고 딱 펑하면서 잘하더라고. 그게 문제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스타트 라인이 다 같지 않고 또 저기 뭐야 그 뒤에서 어디서 또 배워갖고 온 양반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닌 척 하고 있다가 그냥 펑 하고 겁나게 잘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안심을 못해. 다 그래봐야 기초반인데. 그래봐야 기초반인데 기초가 아니면서 기초인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지? 진준한 본가를. 진준한 본가를 그래 잘할 줄은 내가 몰랐어. 완창으로. 진짜 완창으로. 아이고 정말로. 정천에 정천 시작. 정천에 잠문 이기루나.
대화할 여원으로 설설이 날이 도서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기 뭐야 해봅시다요. 자 한번 에라 에라 만수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환 영원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왕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갈 공댁 성주 조년 성주 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운일곱이로다 대환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청천에 쉬었다가 이제 내리 하셨네 내리 저기를 하십시다 그 저기 사철가를 그래도 성주풀이 잘해두시면 어디 잔치 있고 경사스러운 날 예. 있고 그런 데는 예. 참 좋은 노래 그리고 무슨 개업식 같은 데 개업식 때 돌잔치 제 지인들 지인들 개업식 돌잔치 일몰이 곧 다음 주에 우리 동서가 60 회갑이야? 60회갑 아이고 그러면은 동서가 가서 불러야지. 내가 그랬는데 그 떨려가지고. 해봐 내가 봐줄게. 아니 우리 들어볼게요. 하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날. 예? 두 곡을 해야지 그래도 두 곡. 사철가. 아니 뭐 부르는 거야. 회갑에 사철가. 아니 사철가?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회갑에. 예? 회갑에? 회갑에 회갑에 성주풀이 불러 되게 많이 불러. 그 만수고 뭐 오래 살고 가정이 잘 되라고 그런 거. 그럼 그래서 되게 이걸 제일 많이 불러. 성주풀이가 많이 팔려요. 제일 많이 팔려. 무슨 이전 개업 무슨 뭐 할 때 뭐 새로 집들이 하고 뭐 할 때 전부 성주풀이야. 예, 그 돌 돌 뭐 회갑 또 뭐 그 그만 뭐 생일 뭐 이런 거. 아, 그냥 무조건 모르면 이거 부르면.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든 슬픈 거 부르면은 슬픈 거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잘 되라는 거니까 이거 불러야지. 사철가는 끝에리가 좀 내용이. 놀아보세잖아요. 예? 놀아보세. 놀아보세. 저. 사치를 또 좀 부려오는 놈이 김경조 놈 잡으다가 성주포리는 2절 3절만 하면은 그래도 4분은 깨워주고 4분 5분? 2절이 무슨 5분이요 더 짧아요? 짧지 후렴까지 하고 한 3분 정도 3분도야 3분 정도 거기다가 앵콜을 불러버리면 어쩔 거 아니에요 해야지 뭐죠 저기 뭐야 얼굴을 봐 살살 웃으면서 허기 생겼지
저 얼굴을 봐. 재담살 있는 저 얼굴을 봐. 안 오겠어? 하라고 보면 안 시켜줘서 아니지. 시켜주면 하지. 그래도 할 것 같아. 살랑살랑 웃으면서. 근데 또 나는 또 저기 저 한잔 먹고 해야.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아. 최 선생님 말씀처럼 여기서 불러봐야 돼. 그래야 그럼 그날 해야 될 거 다녀. 회갑이가 얼마 안 남, 뭐 다음 주라면서. 그러면 예연 뭐 해야지. 언제 올 것이오? 오늘 빨리 다듬어 갖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니 나 이게 언제로 건져놓고 해야 돼. 목 목이 눌리면 안 돼. 같이 이렇게 얹어놓으시라니까. 아니 뭐 가사는 그냥 눈 감고도 다. 아이고 저렇게 머리가 비상어 단계. 아니 비상어 아니 이댁 송주 저기 저 그래서 이댁 송주 하시는데 따라 불러서 제가. 그리고 장단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장단 신경 쓰다 보면 그게 그게 하지 마라. 거기서는 장단 신경 쓰지 마라. 왜냐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어. 지금 해갖고 얼마나 저 뭐 뭐 저 장단 받치겠어. 그럼 그럼요. 그러니까는 번죽으로 밀어붙여. 번죽으로 밀어붙여. 얼른 해봐. 얼른 해봐. 에헤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와할려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해라 만수 하이 해라 대시로구나 잘한다 놀고 놀고 놀아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잘한다 성주는 와가 성주 하이 저집 성주는 초가 성이서. 성주 하이 한대간의 공직 성주 초년 성주 2년 성주 27회 3년 성주 잘한다 37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운 일곱이로다 대화할려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청천에까지 청천에 등기러가 잘한다 하이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쓰고 하이 우상 동경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참문이로나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대화할려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구성지다. 소리 완전히 뭐 구성조. 이 정도만 해도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자신 있게 내질러. 내질러.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자신 있게 내질러. 많이 놀아보신 것 같아. 많이 놀으셨어. 아니 초반 맞아요? 에이, 진짜 기초가 맞냐고 그러잖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 거시기 저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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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많이 원대니까요. 그러니까 구성이 다르다 그래. 악을 몰라서 이게 악을 혼자 많이 했어. 이 혼자 많이 했어. 혼자 많이 했어. 이거야 이거. 혼자 많이 하시는 태가 난다. 태가 나. 저 혼자 그냥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쟁이가 맞아요. 맞아, 쟁이가 맞고 목소리가. 근데 이제 워낙 저 내가 이 아니 곽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걸어야 걱정 목소리. 걱정하지 마라. 아니 목소리가 아주 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보니까 저기 뭐야 그 박자를 잘 맞출 소질이 보여. 왜냐면 나한테 배운 거는 직접 배운 거는 몇 장 조금 살짝씩 조금씩만 들리고 혼자 한 것만 좀 들리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는 곧 고쳐져. 이거 한 거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잖아. 그거 치고는 엄청 잘한 것이니까. 아주 그냥 그날 가서 그냥 자신 있게 내질러 그냥. 그러니까 기초반이. 아니 그냥 나는 북배우로 북배워야 돼. 그래 북배워. 걱정을 말어. 북만 배우겠어. 소리도 배우고 다 배우지. 걱정하지 말어.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아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완전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소리하기에 좋은 목소리야. 소리기에 좋은 목소리야. 아니 굉장히
소력이 조목이라니까 그랬었네. 원래 청을 잘 잡았네. 자기 청을 입이 딱 됐어. 됐어. 네. 목소리도 이쁘잖아요. 소리목으로 이쁜 목이요. 아니 사부님이 원래부터 여기 저기 이쁘다고 목소리. 그래서 왜 그러나 몰랐는데 오늘 보니 예, 구성진자네. 구성 있단 게. 딱 시키시더니 딱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 아, 소리하는 사람들은 북채를 갈아야 돼. 칼을 갈지 않아. 근데 이걸 막 갈아 이렇게. 선생님을 많이 가르쳤네 정말. 북채를 얼마나 갈았는지 알겠어. 재밌다. 진짜 우리 막내가 이제 둘이 막내 되었어. 막내가 안 와갖고 원래 막내가 어린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안 와불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내가 되었는데 그 막내 온다고 그랬어. 막내도 온다고 그랬어? 이제 두 귀요미가 귀요미 노릇을 해야 돼. 막내는 귀요미야 귀요미. 엉아들을 잘 보셔야 돼 엉아들을. 또 구성진 목이 있네요. 아 구성조. 정말 목소리 좋네. 왜냐면 그런 목이 사람들한테 맥히거든요. 이게. 아니 말고. 맥히는. 우리 저기 뭐야 최 선생님은 남도에서 자라서 아실 거예요. 남조 명창들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 그렇죠. 나야 되잖아. 저런 목이 나와요. 네, 목이 목 소리 자체가 음색이 저런 목이 나와요. 얼마나 음색 자체가 좋은 음색이야. 아니, 글쎄. 자 그럼.